네, 2월 4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코인들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지금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잘 움직여줘야지, 알트 랠리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더 가질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2,30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까 말까, 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00달러 위에서 이제 돌파 지지를 확인을 해주면 강세장의 시작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3,000달러, 그 이후에는 3,500달러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저항이 추가로 더 확인될 경우에는 2,100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는 요 정도 선에서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두 가지 정도 아예 대놓고 나호재야 하고 있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덴쿤 하드포크가 있고, 이더리움 역시 현물 ETF 대상이어서 5월 23일 정도에 승인이 될 가능성 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덴쿤 하드포크, 빠르면은 지금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2월에 단행될 수도 있고, 늦어도 상반기에는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상반기라는 어떤 그런 좀큰 폭의 범위보다는 좁아질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에 새로운 주가 시작되면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를 통해서 메인넷 업그레이드 일정을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테스트넷에서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 테스트넷, 골리 테스트넷에서 1월 17일에 업그레이드가 단행이 됐고, 2차 세폴리아가 1월 31일, 그리고 홀스카이 테스트넷에서의 마지막 3차 테스트넷 덴쿤 하드포크가 2월 7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 직후에 이제 메인넷 업그레이드 일정이 나와줄 텐데, 지금 개발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원래는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2월에 업그레이드 하겠다, 단행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 일단 홀스카이 테스트넷에서의 업그레이드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지, 그걸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나서 메인넷 업그레이드 일정이 뭐한 2월이나 3월 정도로 나와주면 땡큐. 예, 땡큐. 그리고 그때 덴쿤 하드포크가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완전 땡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 뭐 이렇게 옮겨가면은 상반기 전체를 통틀어서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 상황을 거론을 하면서 이더리움의 강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석 달에서 여섯 달 안에 이더리움은 3,5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랠리할 준비가 지금 됐어 하면서, 첫 번째, 덴쿤 하드포크 있잖아. 두 번째, 이더리움 현물 ETF 있잖아. 세 번째, 비트코인은 반감기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트코인들 순환 매장세가 오겠지?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더리움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많게는 4,000달러까지 급등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이나 뭐 솔라나 같은 다른 알트들과 비교했을 때 반등의 폭이, 퍼포먼스 자체가 좀 낮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이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더리움이 한번 빵 하고 움직여주면 알트코인들의 순환매 장세로 이어지는 알트 시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도 함께 깔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재밌죠. 아예 대놓고 5월 23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될 거야. 이더리움 현물 ETF들 가운데 첫 번째 ETF 답변 마감일이거든. 이거는 1월 10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5월 23일에 승인될 걸로 생각이 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은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의 비트코인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준다라면 4,000달러까지 가능하지. SEC가 굳이 이더리움을 다르게 바라볼 만한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이미 선물 ETF가 승인돼 있고, 비트코인도 선물 ETF 이후에 현물 ETF까지 순조롭게 잘 승인이 되는데, 이더리움이라고 왜 현물 ETF가 안 돼? 안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SEC가 만약 이번에 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안 하게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기관들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제 그레이스케일 사건 시즌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법부로 공이 돌아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SEC에 지금 적대적이잖아요. 사법부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레이스케일 사건만 하더라도 아니 SEC는 선물과 현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 이렇게 완전 개망신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라고 다를 게 뭐야? 대체 뭘 다르게 봐야 돼? 뭐 이런 걸 근거로 스탠다드 차타드는 5월 23일에 승인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타이밍이 좋아요. 4월 달에 반감기 지나고 비트코인이 약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축적 기간을 경험할 때, 그때 알트코인들이 이제 움직여주면 좋은 건데, 그때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한 4,000달러까지 훅하고 올라가 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알트 시즌 한번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5월 23일에 만약에 승인이 진짜 된다, 그러면 요건 되게 진짜 좋은 상황, 좋은 재료. 네, 그래서 덴쿤 하드포크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한번더 급반등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가 5월 23일에 만약에 진짜로 승인된다라면 이때 이제 2차적으로 이더리움의 반등 랠리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된다라면.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올해 상반기가 될 거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마이클 반데포펜 이런 얘기를 해요. 체인링크가 최근에 지금 급반등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체인링크가 다시 상승하는데 2년 이상이 걸렸다. 이더리움은 2년 반 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고, 이번 반전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더리움이 반등을 해주면 거의 추세 반전이 된다는 거죠. 트렌드가 바뀐다, 방향성이 바뀌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체인링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단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8달러 부근이 역사적인 저항 라인, 이 18달러 부근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잘 올라오셨거든요. 여기를 뚫어내면은 이제 25달러, 여기까지 뚫어내면은 35달러,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고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토탈, 체인링크의 역사적인 토탈 상황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18달러를 성공적으로 돌파 지지를 해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0달러 랠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추가 저항을 맞이할 경우에는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15.38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까지, 지금까지 몇달 동안 다지기를 했던 게 15달러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연말에 급등 한번 해주고 15달러 부근에서 다지기 해주고 이번에 18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준 상황인데, 여기를 얼마나 잘 뚫어주느냐가 앞으로 체인링크의 반등 모멘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가장 1차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제이콥 캔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인링크가 오랜 시간 끝에 살아나는 힘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 상황이 도와준다라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꼬라박거나 그런 상황만 벌어지지 않는다라면 곧 30달러 이상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체인링크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 이 펀더멘털적인 측면의 강점은 우리가 한 수십 번은 짚어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유틸리티가 명확하고 시장이 입증 끝났고, 뭐 스위프트 이런 곳이랑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크립토 시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하는데, 이게 지금 주간 차트예요. 체인링크 주간 차트에서 이 어마어마한 525일 동안 축적을 지금 겪었고 이번에 반등을 해준 건데, 여기서 피보나치 배열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138달러, 2차적으로는 195달러, 3차적으로는 240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 나는 1차 목표 138달러가 달성되지 않는다라면 그게 더 놀랍게 느껴질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138달러 갈 거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 지금 주간 차트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52달러, 50달러 위에서의 어떤 흐름이 나와줘야지 그 이후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 그게 맞죠. 이건 지금 약간 이번 새로운 강세장 전반에 걸쳐서 등장할 수 있는 아주 아주 흥미로운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우리가 한창, 제가 작년 9월부터 리얼 월드 에셋,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체인링크를 엄청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상황을 즐기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때를 놓치시고 지금 들어오실 분들은 약간의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 상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리스크 안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진입 시점을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체인링크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체인링크의 퍼포먼스와 체인링크의 펀더멘털 이두 가지 요인을 잘 리서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체인링크 3데이 차트인데 체인링크가 지금 재축 지역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간 종가가 17달러 위에서 마감될 경우에는 돌파 확정. 그러니까 이번 주 주간 종가가 이 위에서 이 박스권의 재축적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위에서 지금 마감을 해준다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주간 종가가 설정돼 준다라면 다음 주에도 간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네,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거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프로젝트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실물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옮겨와서 적용시키는 그런 여러 체인들의 링키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는 이미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 산업 내부에서의 트렌드라고 좁혀서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게 시대적인 트렌드가 됐어요. 왜? JP모건 같은 데가 지금 엄청 빡세게 달라붙고 있잖아요. 뭐 JP모건, 뭐 시티뱅크,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서 지금 실물 자산 토큰화와 관련해서 이미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 아발란치가 급등을 했던 것도 JP 모건과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된 어떤 파트너십이 공개가 되면서 급반등을 해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을 가진 어떤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채권, 뭐 미술품 이런 모든 것들, 지금 현실 세계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돼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라면 그런 상황들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주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사실상 쥐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체인링크다. 그래서 펀더멘털과 유틸리티가 굉장히 훌륭한 종목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신규 진입할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뭐이 정도로 이제 정리가 가능한 건데, 크립토 무스가 이번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체인링크는 파괴적인 기술이다.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패, 비효율, 거짓말을 제거할 수 있다. 뭐가? 체인링크가. 만약에 체인링크가 데이터 검증을 했었다라면 앤론 사태, 리먼 사태,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금융권에서 지들이 구라치면서 데이터 조작해서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시장을 우롱하고 투자자들을 우롱했던 그런 이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패적인 면, 비효율, 거짓말 이런 게 체인링크를 통해서 CCIP를 통해서 기록이 되면 게임 끝난다. 이런 거 불가능해. 미친 뻘짓 더 이상 못해.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인링크라는 프로젝트는 좀 중장기적으로 내가 조금 뭔가 모아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다라면 그 후보군으로 체인링크 정도는 놓고 리서치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기존 홀더분들은 그냥 좀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조금 이런 긍정적인 상황들 때문에 여부를 고민을 하신다라면 그 진입 시점 좀잘 보시면 리서치를 조금 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막 갑자기 들어가시면은 갑자기 또 들어가자마자 물릴 수 있으니까 시장 차트 흐름 잘 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아발란체.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참 시총 사이즈도 이제 10위 전후 지금 11위, 10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34달러, 지금 현재 36달러 지지 테스트.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20일 지수이동 평균 잘 지지 받으면서 반등을 해줄 경우에는 44달러에서 50달러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질 경우에는 채널 하단이라고 할수 있는 24달러 정도까지도 후퇴 가능성 자리하고 있다. 뭐이 정도로 조금 나눠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 오브 차트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아발란체가 예상대로 흐름대로 잘 움직이면서 돌파 지지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파했고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돌파 지지까지 했다. 확정 컨펌 됐어. 어디까지 날아갈까? 52달러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지금 단계에서 한65% 정도 랠리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참 무섭죠. 지금 100달러 돌파 테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00달러 돌파 지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에는 126달러에서 134달러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추가로 저항을 맞을 경우에는 80달러까지도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솔라나 3데이 차트인데 3데이 차트 종가가 98.8달러가 지금 나왔어. 그래서 이건 강세 주간 종가를 위한 좋은 신호라고 할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흐름이 잘 유지가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123달러 정도까지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티브 고트니가 이야기를 한 건데 솔라나 투데이 차트예요. 투데이 차트에서 불플래그 패턴이 지금 나왔고 상단 뚫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8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강세 신호라고 할수 있고 136달러와 176달러 이쪽에서 지금 저항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라나 올타임 하이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스멀스멀 긍정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파일코인이에요. 파일코인도 연말연시에 급등세를 보이다가 지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3데이 차트거든요. 3데이 차트에서 거대한 상단 저항 돌파 이후 지금 지지를 잘 확인해주고 있다. 상황만 잘 지금의 트렌드가 유지가 된다라면 급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Don't miss the ride 라고 캡틴 5이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아, 우리의 리플, 애증의 리플, 그래도 우리의 리플, 0.5달러대, 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0.53달러예요. 그런데 0.51달러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안심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돌파 지지를 확인해주면 0.67달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0.46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의미 있게 한번 올려주긴 했는데 그만큼 지금 0.5달러 부근에서의 강력한 지지, 매수세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긍정적이긴 하나 0.5라는 이 숫자가 참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가 이게 지금 3개월 차트예요. 3개월. 이 덩어리 하나가 지금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 2, 3. 1, 2, 3이 상단 지금 삼각 패턴을 잘 완성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꼭지점 부근에서 1, 2, 3 이게 요 위로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때 못 해주면 4, 5, 6 요때 4, 5, 6때 뭔가가 지금 한번 빵 하고 나와주면 좋은 건데 재밌는 건 그거죠. 4월 달에 이제 정식 재판 들어가고 정식 재판 결과가 만약에 한 6월 정도에 나와준다라면 그 약식 재판 수준으로만 나와준다라면 이때 이제 차트적인 부분, 삼각 패턴 완성 꼭지점 부분, 이슈적인데, 만약에 약식 재판 수준으로 나와준다, 이러면 바로 가는 거죠. 예, 바로 아마 이때 그런 상황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나 이슈적으로나 두 가지가 다 맞물린다라면, 그때는 아마 5달러, 10달러 정도는 금방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막 조금 아쉬운데, 이런 것도 바라보고 있으면, 잘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거대한 트렌드라인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고, 거대한 2018년부터 형성되어 왔던 거대한 상단 저항 라인의 지금 돌파 직전 상황이다. 3개월 차트 1, 2, 3. 3개월 동안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때 만약에 저항 돌파를 못 하더라도 이때 4, 5, 6. 근데 하필 4, 5, 6. 이때는 정식 재판이 시작되고 어쩌면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4, 5, 6의 기간이 엄청 중요할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XRP 계정 해킹 사건. 누구 처음엔 이게 리플랩스 공식 계정으로 잘못 알려져가지고 요거 때문에 사실 지금 XRP 꼬라박은 건데 예, 1억 1200만 달러 규모 XRP가 해킹됐다. 리플랩스 계정으로 잘못 알려졌다가 이 개인 계정이 해킹된 걸로 알려졌었는데 확인이 된 건데 하필 주인공이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 아, 정말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 왜이 사람은 지각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 예, 2단계 보안 조치도 안 해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도 되게 놀랍게 느껴지고. 아무튼 크리스 라슨, 아, 진짜 황당하죠.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즉각적으로 나서서
리플 공식 계정 아니다. 누군가의 개인 계정이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그때 이제 0.49달러 밑으로까지 빠져버리니까 되게 황당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0.51달러 수준으로 올라와 준 상황, 그런 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조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소송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고 1심 재판 시작 지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를 보고 있으면 조금 답답함이 느껴지기에도 충분하지만, 소송 이슈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상황을 고려를 하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소송 이슈, 그러니까 1심 재판 정식 판결, 배심원 판결까지 빠르면 6월 정도에도 나올 수 있다. 물론 더 길어질 수도 있죠. 하반기로 갈 수도 있겠지만, 빠르면 상반기에 이 꼭지점에 딱 자리하고 있을 이 시기에 긍정적으로 한번 빵 하고 나와준다라면, 소송 결과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가는 거죠. 석달 동안 의미 있는 랠리가 빠바바바방 하고 나와주는 건데, 뭐 그건 이제 소송 결과와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 결과 내용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게 빠바방이 될지 부부북이 될지 조금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